자, 오늘 하나 말씀 시편 129편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129편 시편 129편 1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껏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자, 여기 1, 2, 3절 전주에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에 들어와가지고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다.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더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3절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님하고 이스라엘을 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 말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첫 태생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을 자기네들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첫 태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혼동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민족적인 것을 말한 거죠. 이스라엘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 129편에서 그렇게 1, 2절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제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예수님. 자,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좀 보면은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를 땅끝들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그 이스라엘도 예수님과 똑같이 첫 태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4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종이라, 이스라엘 종.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자기네가 고난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 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거 누굴 말하게 돼?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예. 6절에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그 다음에 안목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옥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45장 18절에 보면, 45장 18절 전에 43장 10절, 43장 10절.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자랑, 이사야서는 굉장히 헷갈려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지금 너희는 그랬을 땐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그랬을 땐 또 이렇게 예수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44장 1절도 보세요. 44장 1절.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53장 11절 보세요. 53장 11절.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다. 우리가 종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산다. 이게 지금. 52장 13절 보세요.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더라.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읽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히틀러한테 6년 죽을 때 그 모습이라고. 14절이 그쵸? 49장. 49장 3절에 보면 49장 3절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거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자,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5절에는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나라는 건 뭐예요? 문맥상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고 3절 4절에.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라. 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가 주의 문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더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그렇죠? 이스라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이면 문맥상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더블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때 이중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한 문맥상에서는 분명히 이건데 또 다 읽어보면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만 생각했지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초림했을 때 죽인 거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연기가 됐다. 그림을 거절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그렇죠? 이건 우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으로 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의 빛이고 자기네들이 이방인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경이 어떤 면을 볼 때 나눠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없 몇 가지 힘든 그런 것들이 나와요. 혼동되는 것들. 그 적용을 이렇게 더블 적용이 있다든가 이렇게 모형이 한 가지 모형으로 나오지 않고 몇 가지 모형으로 나오든가 모형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나오면 혼동되는 거예요. 모형은 예를 들어서 요셉 그러면 요셉이 다 예수님과 같은 모형 그 중에 예수님과 같은 모형이 제일 많은 인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솔로몬도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나오고 그런 거를 모르게 되면 그냥 한 모형만 그냥 관철하다 보면 결국에 이단교를 갖다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 그런 그 우리가 간단히 내가 생각한 그 공식 그런 공식이 조금 예외 있죠. 예외. 여러분 수학 공식에 예외가 나오잖아. 그 예외에 속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을 풀 때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때 배우는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혼동되는 자 그래서 159편 다시 159편도 마찬가지 1, 2편은 1, 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3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들의 고난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4절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들을 끊으셨도다 주님 오셔서 해야 되는 게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1절은 천년왕국이고 4절은 재림이고 그 다음에 5절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대할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순서적으로 나열됐을 때도 있지만 순서적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구절 어떤 데 구절 안에서도 초림하고 재림하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그냥 순서적으로 읽지. 아, 그러니까 천년왕국 아니면 대환란이면 그 다음에 재림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절구절을 따로 띄어서 봐야 된다. 나눠서. 알아요? 그래서 4절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줄을 끊으시죠. 악인들의 줄을. 재림이라 재림. 여러분 2장의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악인들이 주의 줄을 끊어요. 그래서 주님 복수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 시편 2편 1절 어째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악인들은 주와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의 끈을 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죠.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시편 129편 4절에서 보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들을 끊으셨더라. 악인들이 주님의 줄을 끊고 그 다음에 주님은 악인들의 줄을 끊는 거예요. 보복이라고 심판. 그 다음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렇죠? 대환란 상황이에요. 6절 그들은 지붕들 위에 풀같이 될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나니 이 악인들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이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 모습이라고. 풀같이 될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나니 그 지붕들 위에 풀이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별 볼일 없다고 그냥 말라버리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대화할 때 그 악인들의 그 모습을 그것들은 베는 자의 손에도 차지 아니하고 단을 묶는 자들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는 거다 왜? 없으니까 뭐 모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불쏘시개처럼 돼버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구약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재림하고 대한란과 천년왕국을 빼놓으면은 그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편 지금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키 맨 마지막에 4장에도 그 악인들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말라키 4장 1절 보라 얘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왕군의 주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형벌이 온다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대환란 때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9편 6절부터 보면 그들은 지붕들 위에 풀같이 될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나니 그것들은 베는 자의 손에도 차지 아니하고 단을 묶는 자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8절 지나가는 자들도 말하기를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저주에 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제 축복을 해줘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에 달린 것이에요. 그에게 있는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알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추수 때 특히 우리 룻기에 보면 2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룻기 2장 룻기 2장 3절부터 보면 룻기 2장 3절부터 보면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다음에 커스텀이었어요.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준다 그런 말이 커스텀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그냥 저주 시편에서 그 악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 풀처럼 불에 타는 것처럼 결국에는 저주만 오는 것이 악인들에게. 그게 129편의 8절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29편 8절 지나가는 자들도 말하기를 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않는다. 네. 저주했죠. 그 다음 130편 1절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죠. 고통받는 장면에 대해서 71편 우리가 보세요. 71편 그래서 주님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계속 시편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하는 때 그 고통을 말하는 71편 20절에 보면 나에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께서 나로 더욱 창대케 하시며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것이 부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있는 대환란 때 부르짖으며 자 시편 130편 2절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고난받을 때 기도를 하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만약에 여러분이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을 때 야 너는 들었냐?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또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할 말 준비해 두셔야 돼.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주님은 예,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주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또 조용기처럼 뭐 환청 들었다 뭐 주님이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그럼 넌 내 말 들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이 하실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캐치해야 됩니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주여 주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뭐 주여 누가 서리까? 그렇죠? 여러분 죄 짓을 때 주님이 지켜보고 서 있죠.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욥기 10장 14절 우리 인간들은 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까먹어요. 욥기 10장 욥기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나요. 네? 여러분 죄 지으면 그냥 주님이 눈감아 줄 줄 알죠. 예? 주님께서 마크한다. 마크. 너 이제 표시 안 된다. 예? 13장 26절에도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기록하신다. 다 체크마크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새 우리 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우리 요새 설교했죠. 24시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도 끝으로 기록되었고 너는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습니다. 네?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록하는 거다. 유다의 죄가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됐다.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20장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네?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할까 정말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에이 그냥 예수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설마 지옥 보내면 이런 것도 아니는 거야. 그냥 지옥이 무슨 장난감에 장난치는데 그 목사들이 완전히 수면제 먹어가지고 다 지옥 보내면 앉아있다 보니까 앉아있지 않지 서있고 네, 서서 잠언서 20장 8절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네?
아무도 없다 이게 아무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만이 죄사함을 해주시. 네, 주님이 다 지켜보겠네. 자 130편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라. 그쵸? 용서함이 주님께 있는. 출애굽기 33장 주님께서도 구약에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써 용서해 주셨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라는 말들이 나올 때 19절을 보세요. 33장 1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사람을 내 앞에 지나갈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시리라.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복음 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만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걸 착각해 가지고 구약 때는 은혜로 구원 받는 게 없다 은혜가 없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신약교회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은혜로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들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 복음 저 사람들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얻다 줬어요. 하나님의 그 당시의 방법은 뭐예요? 은혜 주는 방법은 여기 34장 보면 6절에는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써 임시적으로 그 용서함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약에 우리가 말하는 그 구속은 아니란 말이야. 완전한 구속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구약 때 주님이 은혜 안 주시나 그랬나?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 그러나 신약 교회의 은혜 복음이란 뜻은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네. 구약에도 용서해 주시고 신약에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 그러나 신약은 그 구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완전한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교리라고. 구약 때 무슨 은혜를 안 줬다고 우리가 언제 가르쳤어?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쵸?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구속이라는 거랑 죄들의 용서함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죄들의 용서함 받는 건 구속의 한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했을 때는, 신약의 구속을 했을 때는 완전히 죄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봤을 때는 죄는 제거가 안 됐죠. 임시로 용서하고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 차이점을 있는 알았죠? 신약은 완전 구속이에요.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구약 때도 용서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 반박을 해요. 그렇죠?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은혜, 구약 때는 은혜를 안 주셨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거야. 단지 은혜 받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구약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어기면 희생제를 드리고,
일시적으로 제 용서 받으라 이거. 자, 130편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율법과 윤례를 어기고 용서를 받지 못해 지옥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죠.